책은 과거로 지금 돌아가겠다는 거야. 거긴 답이 없어요. 그 답을 잇는 걸 지금 공부해야 한다니까. 수천 수만 년 동안의 수행자들이 쓰고 수행 공부를 해왔어요. 책이 만들어진 것도 국제사회에서 지식이 만들 때 엄청난 희생으로 만들어진 거야. 근데 이 지식을 다 합쳐봐도 인류에 있는 모든 지식을 책을 다 합쳐보니까 질량이 몇 프로냐면 30%예요. 정확하게 31%도 안 넘어가. 근데 그걸 갖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가? 누가? 국제사회에서. 왜? 질량이 부족하니까. 근데 대한민국 있는 사람들은요, 그 질량을 이미 다 먹었어. 왜? 인류에 있는 모든 지식이 이 대한민국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지식을 다 흡수한 사람이 이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어. 그래서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뭐예요? 세계 지도도 공부하고, 부도도 공부하고, 나폴레옹도 공부하고, 로마도 공부하고, 오방은 다 공부했잖아. 그 공부한 사람 누가 있어요? 인류에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니까.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 지식이 없다고요? 도반이 나폴레옹을 몰라요? 알렉산더를 몰라? 로마를 몰라요? 이런 걸 어릴 때 우리가 다 공부하고 온 거예요. 기초 지식을. 그러니까 기초 지식은 학교에서 30% 이미 다 공부하고 온 거야. 그럼 하버드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은 뭔가 질량이 다를 것 같죠? 똑같아요. 밀도만 다를 뿐이지 안에 있는 질량은 몇 프로? 30%. 0.1미도 안 틀려요. 하버드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그 책들을 모든 걸 다 집대성해가지고 다 한 곳에 모아봐도 밀도는 엄청날 거예요. 대한민국에 있는 도서자료보다 밀도는 엄청나게 큰데 실량을 다 합치면 그게 정확히 30%야. 근데 법의 진리는 몇 프로냐면 70% 선이 넘었어요. 그 마지막 30%짜리야. 그럼 내가 이 진리를 갖다가 하나를 갖다가 내가 이해를 하면요. 일반적 지식 저걸 30%를 갖다 소화시킬 수 있어요. 내가 법의 지식 하나를 내가 깨우치고 내가 바르게 소화시켰잖아요. 그러면 내가 심리학에 있는 그 책 한 권을 갖다가 내 그 법의 진리 하나 가지고 이걸 다 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.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심리하고 들어가겠다고? 과거로 이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죠. 모르겠어요. 저는 제 자신을 되게 낮게 생각하나 봐요. 그래서 너무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라도 공부를 조금 더 하면 좀 더 많이 깊이 생각하게 될 줄 알았어요. 그렇죠. 그래서 내가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. 저 시장에 저 있죠. 로타르에 있는 떡볶이 아줌마가 질량이 몇 프로냐면 70%예요. 이 분야에서 나를 따른 사람이 없어. 왜? 내가 누가 안 물어봐서 그랬지. 이 사람한테 떡볶이 어떻게 만든 걸 물어보면 쫙 대답해 주고 내 앞에 오는 사람을 내가 공부를 다 했어요. 헬컥헬컥 쳐다보면서 돈 받으면서 이 사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공부 다 해놨어. 질량 다 차가 있거든. 그래서 누가 와서 이 사람한테 안 물어 떡볶이 아줌마니까 비메이크니까 안 물어봐서 그랬지. 아주머니 저 사람 저 어떻게 보여라며 저 사람 저거 말과 행동 보니까 저렇다고 딱 정확히 나와요. 그 떡볶이 장사하면서 사람을 인연을 갖다 그렇게 많이 보내준 거야. 근데 자기는 공부 안 한 것 같아. 왜? 나는 맨날 떡볶이만 만들어 팔아서 그냥 돈만 벌어 있었으니까. 근데 자기가 그 사람을 봤을 때 모습하고 그 사람 말을 들었을 때하고 말과 행동을 다 보고요. 내 영혼에 다 흡수가 다 돼가지고 만약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? 라고 물으면요. 그 떡볶이 아줌마요. 이 사람은 이렇고요. 이렇고 정확히 다 설명해요. 그만한 지식을 다 갖췄다니까. 떡볶이 파는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무시하는 말 한마디 해봐서 버럭 화내요. 제일 싫어하는 거. 만약 무식하다는 말 한마디 해버리면 엄청나게 화를 낼 거거든. 왜? 나는 무식하지 않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. 질량이 다 꽉 찼거든. 그럼 도바민도 마찬가지야. 70% 질량을 다 차고 있어. 어떻게 지식을 채웠든 어떤 분야를 채웠든 간에 난 70% 질량을 다 차고 있어요. 이걸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걸 깰 수가 없는 거야 지금. 깨가지고 내가 이걸 갖다가 써먹어야 되는데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위에 최고에 있는 법의 지식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. 그럼 이게 다 섞이면 어떻게 돼? 물리가 일어나는 거죠. 물리가 일어나면 내가 사람을 대할 때 그 힘이 나온다는 거야. 근데 이게 안 들어오니까 내가 갖춘 지식이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. 그게 아니라니까요. 모든 사람이 배우는 환경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질량 그 환경을 다 갖추고 있어요. 근데 내가 모를 뿐이야. 근데 누가 아냐면 멘토는 정확하게 알거든. 도바님 70% 질량을 정확히 갖췄다는 건 내가 아는 거죠. 그럼 그 갖춘 상태에서 뭘 갖춰야 되냐면 그 위에 최고 상위 버전, 자연의 법칙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. 신이 무엇이고 사람이 무엇이고 또 인간은 또 무엇일까? 인간은 영혼과 육신의 두 개가 독립되어 있는데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? 저 동물은 있는데 저 개도 있고 소도 있고 돼지도 있는데 저거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저거는 무슨 역할을 할까? 그럼 인간하고 저 동물과 관계는 어떤 역할 관계가 있을까? 이런 걸 전부 다 연구하는 거야. 이 원리를 안다 그러면 심리학이 아니고 어떤 경우더라도 그걸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. 내가 심리학 공부해서 30%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지금 70% 시대에 살고 있어요. 나한테 어려운 사람, 아픈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을 처리할 수 있는지 처리 못해요. 나도 깝깝해져. 저 명문대 좋은 데 나온 정신과 환자들이요. 맨날 상담하는 게 우울증 환자들만 상담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처리를 못해.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가만히 듣고 있어요. 듣는 게 그냥 일이에요.
들으면서 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듣고 있는 거지. 그러니까 그런 탁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내 에너지가 나중에 무거워져가지고 정신과 치료하다 나도 나중에 뭐가 돼? 우울증 환자가 돼 있어. 깝깝한 거죠, 이거. 그럼 내가 대학교 다니면서, 의과대학 다니면서 배운 그뭐몇년 동안의 그 시간이 뭐예요? 최고 질량이 몇 프로예요? 70%. 교과 과목. 학교 기초교육 30%. 그럼 나중에 40%는 내가 뭘로 해야 돼요? 사회 지식으로 갖춰야 되는 거야. 왜? 네 앞에 사람을 1년을 보내줄 테니까 아픈 사람이 네한테 가니까 이 사람을 갖다 보고 연구해서 이걸 갖다 증명해라 이거거든. 근데 이 공부를 한 사람들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학교 기초 지식 30%만 가지고 활동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40% 내 질량을 안 갖춰가지고 70%안 됐잖아요. 아까 그것처럼 그죠?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 흔들리는 거라. 환자가 와서 나를 흔들어요. 말 더럽게 안 듣거든. 고집도 세고, 네가 고집이 세니까 그렇게 암이 걸리고 다 알아요. 아는데도 이 공부를 하나도 안한 거지. 그걸 3년 동안 보내줬는데 그 3년 동안 내 공부하는 게 없어. 그럼 7년 되면 어떻게 돼? 엄청난 고집세 환자 보내주거든. 이때부터 내가 이걸 처리 못해가지고 내가 어려워지는 거야. 왜? 의사가 갖춘 지식이 전부 다 집대성에도 30% 질량을 못 넘어요. 왜? 모든 학교 기초 지식이 전부 다 30%예요. 그럼 내 앞에 오는 어려운 사람들 내가 치료해주고 이 사람을 갖다가 영혼을 내가 치료해주려면 나는 몇 프로 질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70% 질량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. 그게 내가 말하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죠. 그죠? 70% 가진 지식에서 내 자연의 법칙이 1%만 딱 들어오면요. 네 논리와 상식을 딸수 있는 게 30%를 딸수 있다니까. 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? 우리가 일반 지식을 만들 때 수천 수만 년이 걸렸어요. 국제사회에서. 엄청난 희생으로 만든 거거든. 내가 장사를 하든 빵집을 하든 시장에서 뭐 노점을 하든 간에 전부 다 이거는 다 방편들이고 내가 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했냐면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서. 인간이 생산할 수 있는 최고의 수, 그거는 지식밖에 없거든요. 그럼 수천 수만 년 동안에 국제사회에서 그 많은 희생을 치러가면서 지식을 만드는 거라. 30%. 근데 30%에서 내가 70% 가는 데는요, 이 논리와 상식이 만들어지잖아. 이때는 불과 2, 30년도 안 걸렸어요. 15년, 한 20년 걸렸어. 엄청난 전략을 팽창했다는 거지. 아니, 어떻게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? 일반 지식을 만드는데 수천, 수만 년이 걸렸는데, 요 지금 최고 지식 70%까지 오는데 이 30% 시간대에는 15년, 20년밖에 안 걸렸다니까. 그런 질량이 팽창 시대를 살고 있는데, 그럼 그 위에 지금 최고에 있는 지식이 들어와야 되잖아요. 그게 지금 안 나와가지고 국제사회 전부 다 멈춰 있는 거예요. 조직도 멈춰있고, 가정도 멈춰있고, 사람 관계도 멈춰있고, 나 자신도 멈춰있고, 나라도 멈춰있고, 전부 다 지금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. 왜? 그 위에 지식이 지금 안 들어왔거든. 이게 들어와야지만 내가 갖춘 지식을 갖다가 전부 다 어떻게 확장설 돼가지고 내가 쓸 수가 있는 거지. 근데 갖춘 지식은 엄청난데 쓰지를 못해요. 쓰지를 못하니까 지금 어디다 써요? 아무데 쓸 데가 없지. 그러려면 대학교 안 다녀야 되는 거예요. 고등학교 다닐 필요도 없어. 대학교 다닐 필요도 없어. 뭐 교육학 전공하고 뭐 심리학 전공하고 의사 전공해가지고 집에서 뭐 하고 있어요? 애 보고 있잖아. 왜 지금 애를 보고 있어요? 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건 안 배웠거든. 근데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한 거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런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거는 지금 생각을 안 하는 거라. 그러니까 내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전부 다 집에서 애만 보고 있어요. 빨래만 하고. 그럴 바에는 대학교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저 인류에 있는 역사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어. 로마가 어떻고 저 이런 걸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. 근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다 배웠거든. 그런 기초 지식을. 왜? 이거에다가 진리가 들어가서 이걸 갖다 잘 쓰라고. 작게는 대한민국, 크게는 국제사회에다 이걸 갖다 전부 다 마음껏 펼치라고 그 공부를 했던 거예요. 국제사회에다 이걸 안쓸것 같으면 뭐하러 세계를 연구해요? 그냥 우리 것만 열심히 하고 밥 먹고 잘 사는 방법만 연구하지. 근데 그런 걸 우리는 공부한 민족이 아니거든. 세계를 공부했단 말이야. 왜? 세계에서 너희들 전부 다 활동을 해야 되니까. 그래서 그 공부를 시켰던 거예요. 그러면 국민학교 나온 사람들도요. 그래서 저는 선생님 저는 국민학교 나왔는데 그럼 저는 질량 70%안 돼? 이렇게 얘기해요. 니는 국민학교 나와도 니는 그 환경에서 니가 성장하면서 니가 40대 될 때까지 공부 다 했다 이가. 이거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. 학교 다니는 공부만 이걸 전부 다 공부라 생각하거든. 나는 초등학교 나오고 니는 대학교 나왔으니까 나는 적게 봐하고 질량이 약하고 니는 대학교 나왔으니까 또저 유학까지 갔다 왔으니까 니는 엄청나게 배운 사람이고 나는 안 배운 사람이라. 니는 학교에서 공부를 시켜서 배운 사람이고 나는 초등학교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서 배웠어요? 사회 환경에서 배운 거야. 그래서 내 첫마디에 뭐라 그랬어요? 배우는 환경과 배우는 그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. 근데 나는 초등학교 나오면 공부 안한 걸로 돼버려. 공부 안한게 아니고 학교로 내 기초교육 그 정도만 배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회 환경 속에서 엄청난 질량을 내가 다 공부한 거예요. 이 질량이 다꽉차 있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잣대를 학교 어디 나왔노 요거 따지. 서울대 나오면 너는 엄청나게 공부 잘하고 배운 놈이고
저 지방대 나오면 너는 공부 못한 놈이야. 이렇게 딱 봤거든. 이거는 사회 잣대로 보는 거고, 자연의 법칙으로 볼 때는요, 공부시키는 사람이 환경이 다 달라요. 나는 그런 환경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그 에너지가 70을 꽉 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나를 갖다가 낮춰보고, 나는 학교도 그렇고, 니는 대학교 나왔고, 니는 그랬으니까, 니는 시험도 합격하고, 니는. 그 사람은 그 방법으로 공부시키는 사람이 자연이에요.